자꾸 세상을 올라갔다. 나 거의 거의 어, 이제 바다네. 오, 바다 내리막길. 먼저 앞에 봐요. 꽉 잡아. 꽉 잡아, 잡아. 와우. 난 놀이기구 좋다. 오히려 제가 신한데. 앞이나 뒤나 뭐. 청빛. 저가 돌아가. 그죠? 귀여워, 진짜. 이렇게 돌고 막 코너를 약간. 유단스 스테이션. 꺾여서 가네. 어떻게 걸까? 이 오른쪽. 안 쉬고 간단했는데. 아하, 여기서. 여기서 안 내리고 바로 강차한다고. 그래도 하늘 나이가 있으신가? 다 소리는 안 내네. 부끄럽잖아요. 네, 괜찮아. 토해내야 된다고. 여기서 정차했다가. 아하. 여기서는 안 탄다. 응? 여기는 타는 사람이 없잖아. 아, 하차하는 사람이 있구나. 다른 데서 북항에서 출발 안 한 데는 여기서 쉴 수 있대. 쉴 수 있대. 나가는 곳도 있고. 그렇구만. 이제 산을 올라와서 이제 바다를 가는 거야. 해상도로가 있잖아. 다리 들어, 다리 들어. 그래서 별 무서워. 저기 해상도로가 있잖아. 응? 저거 걷는데. 네. 거기 걷는다고. 해상데크가 있잖아. 쭉 길게 산책로가. 저 섬에요? 이게 고아도야, 여기 앞에가. 아, 이게요? 어, 그냥. 지금 이게 조금밖에 안 간다고? 우리가 자연사 강물 가볼 때 항상 이제 오잖아요. 갖고 갔는데? 아니 저쪽이 왜 이렇게 가까워? 나는 저기 건너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신한 빛이 없더라니. 저기 멀리 있잖아요. 저 철무중공업일까? 어디? 저기 멀리. 저쪽 있잖아요. 저쪽에 H빔 있잖아요. 거기에요. 지금 11시 방향. 그럼 여기는 뭐예요? 저 바로 저기 빨간 거. 다른 무슨 조선일까요? 대한조선이라든지 다른데. 저기까지는 갔으면 좋겠다. 아, 거기. 그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 너무 짧은데 여기 고아도는. 왼쪽은 삼호고 저기는 하원이야. 하원. 아. 해남. 네. 아, 저기가 그럼 해남이에요? 뭐 해남이지 저기. 아. 그런다고 그러대. 와, 여기서 보니까 지도가 그냥 하늘에 보이네. 아. 아, 삼호고 여기는 저기는 하원. 해남이야? 하원 해남이에요? 네. 아. 화면. 아. 그럼 뭐 리조트 있잖아 거기가. 뭐 첫쪽으로. 해나? 화원에 첫쪽 바다 쪽으로. 솔비치. 그건 진도인데. 아니 화원에. 뭐. 화원에 또 있어요? 네, 몰라. 좋다. 와 멋있네. 근데 저기 오시 바다를 보시고. 여기 대만도. 저기가 전망대인가? 저기가? 대만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직선으로 뻗어 있는 곳이. 네. 아, 그 전망대. 맞아요. 전망대. 이거? 이거? 신한빛. 약간 옛날에 유명했던 호텔. 좋고. 아, 신한빛이야. 네. 신한빛이? 오래됐다 이거. 오래됐어. 옛날에 한 알았어. 한 30년 전에 왔을 때 유명했다고 그랬대. 저기가 해양대학이야. 어디요? 애들끼리 되게 아기자기하게. 저기 해양대. 저거 배 두 개 있는데. 배 두 개 있는데. 네, 해양대학. 아, 해양대. 저도 올라본다. 저기 세월호 차체 배 있잖아요, 지금. 뭐 들어 있어? 12시 방향에 저쪽에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아, 그 세월호예요? 그거예요? 네. 아. 그거구만. 그러니까 위에가 파란색, 초록색, 초록색으로 된 거. 이쪽에 꺼져 있는 거. 아, 그구나.
파란색, 초록색 아니야? 초록색 게 덮어져 있는. 이제 한번 봐보시죠. 아, 덮어놨어 지금. 아, 그러니까 덮어놨어. 잖아요. 아, 목포에다가 놨던데요. 예. 여기 서서 봐. 네, 서서 봐. 서서 봐. 아니, 아니 무서웠어. 어, 좋아, 저 이렇게 서서 보죠. 아이고 참. 저, 저게 세월호구나. 세상에. 얘네들 볼 엄청 빨리 가는데. 크리스탈을 밤에 타면은 하나도 볼, 안 보여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대. 아, 낮에 태. 어, 여기도 뭐 크리스탈이네. 그니까. 크리스탈 실력 필요가 좋아해. 밤에 크리스탈을 누가 탔는데 땀해가지고 하나도 안 보였다고. 바다가. 물고기요? 응. 보실라고? 물고기 보여요. 저거 까만 거 저거 물고기 아닐까? 쓰레기 같은데요? 그런가 봐. 이거 케이프가 그림자 같은데요? 돌고래야? 응? 돌고래. 아 시원하다. 예. 좋네. 좋긴 좋네. 진짜로. 멋있구만. 일단 제가 진행, 아, 끌고 가는 것 같다. 지를, 어, 저 뭐야, 어디로 가야 되겠다. 아, 에이사. 우리 무겁게 저거는 배가 아니어서 끌어야 돼. 저거는 그냥 화물 적치하는 거야. 어마어마하네. 근데 그 케이블카가 너무 그 약간 천천히가? 아니 그 어 근데 정적이다. 구간이 있나봐요. 아, 올라오는 굉장히 있는데 이게 평평한 데는 보드랍다. 많이 구경하라고.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으니까 좋네. 골드러스 참 멋있네요. 바다가 참 좋지. 저기가 아파트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원들이 산 아파트가. 사원들이 저산 아파트는 저쪽에 11시 방에 저쪽에 사원 아파트. 근데 저기가 있잖아 아파트가. 그 생뚱맞게 저기다 진짜 아파트 주분들이 있는 거. 지금 고아도도 개발 중이잖아. 일반 분양한 것 같아. 근데 저기가 있어갖고 빌라도 좀 그러네. 와우 여기서 확 내려가겠네. 여기다 이렇게 위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도 되겠다. 그죠? 저 전망대 쪽으로 해가지고. 와도 또 이렇게 내려오는데 군사가 급하다. 잡아. 무시야. 군사가 엄청 무서워. 뭐 만들고 있구나. 여기서 걸어가신다. 어 이제 여기서 속도 빨라져. 올라가고 내려가. 급격한 즐겨. 돈 벌고 이러네. 지금 밖에 아. 바람이 많이 불어. 엄청 바쁘네요. 그렇지. 이게 거리가 얼마나 돼? 세명부터인데? 이게 지금 창문쯤 바람 소리잖아. 아, 딱 시원해 좋네. 창문이 열렸어. 아, 열려 있구나. 아까도 이렇게 열어놨어요. 아, 그래요? 한쪽은 이제 열어놓구나. 코로나 때 왔다.
좋다. 시원해, 좋다. 점심은 뭐 먹는 것 같아요? 준비됐어요. 안 써 있어요? 응. 출출해졌네. 그게 이제 걸으니까 피곤하고 많이 부족하지. 1시부터인데 지금 1시부터? 의외로 지금 페이북과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미칠 것 같아. 그럴 것 같다. 응. 그 기다리는 시간은 계산 못 했대. 오케이.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야 돼. 12시 40분인데 예전에 요 케이블카 짓는다고 막 건설 중에 있는데 그때 한번 와보고. 이게 목포가 말이야. 응? 옛날에는 8대 도시에 들어갔대. 그렇지? 옛날에. 전주시대요. 전주도. 어? 전주도 8대 도시에 들어왔을 거야. 전주 들어갔지. 근데 목포는 전주만큼 안 좋았을 거야. 옛날에 이만 과감 도시라. 옛날에 일정 때 같은 데는 목포 같은 데는 일본 사람들 활력이가 좋았잖아. 주차장에서 버스 탑승이 12시 40분이거든요. 12시 40분인데 지금 37분이에요. 38분. 늦어졌어. 이게 다 성함이야 지금. 전주에서 오셨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저는 광주에서 왔어요. 광주에서? 전주에서 오셨어요. 광주 음식 지금도 좋죠? 목포 음식이 더 좋죠. 그렇습니까? 네. 오, 그래요? 목포가 더 맛있어요. 그렇지, 해안도시라. 나는 광주 옛날에 출장을 많이 다녀가지고, 거기 어디들, 아, 금남도 옆에 있는 건데, 식당 하니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식당 이름도 안 잃어버려, 이 이름은 지금 까먹었는데. 목포가 짭짤하니 맛있죠? 야. 땡기고, 야. 전주도 맛있어. 전주는 이름만 났지 가짓수는 많아요. 근데 글쎄 뭐 요즘에 큰 차이가 안 나던 것 같은데. 특별히 맛있네요. 전주가 목포만큼 짭짤하고 딱 땡기고 그러지 않아. 아 그렇죠. 간이 밋밋하지. 여기는 그 있잖아 젓갈을 딱 넣어가지고 푸르니까. 그런 맛이 있죠. 예 아무래도. 전통 옛날에 그 제가 가족이 간 것 같은데 비빔밥 먹고. 근데 혹시 여기 목포 사세요? 아니요. 광주 살아요. 여기 보면 이제 박지원 씨가 원래 그 여기 국회의원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걸 만드는데 기여를 많이 한 명이더라고요. 근데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 양반을.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정치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근데 높이 있으니까 느리게 보. 그래요? 느리게 느껴져요? 이게 봐봐 이렇게 빨리 가 이게. 알았다 여기 올라온 지 오래됐다.
친구가 여기 입장료 얼마야? 도시가 한 27,000원 정도 돼요. 그래요? 이거, 어쩐지... 이거 타는데. 아, 그렇겠네. 아, 맞다. 네. 이 정도면 그냥 가져야 되겠네. 이게 목포시네요. 응? 목포시네? 네. 자, 옛날에는 이쪽 동네가. 야, 현조가. 우리 일본 한번 갈까? 아, 좋지. 어? 아, 좋지. 우리 저 옛날 제주도 멤버들. 아, 좋지. 어? 또 플러스에서 가까. 야. 그 추가해서. 이 일본은 내가 또 주도를 해야지. 어? 내가 일본 맨 아니냐. 어. 다 늙기 전에 일본 홋카이도 한번 갔다 그때 오자. 그때 순서가 내가 2번을 갔다가 너를 어? 지명했었는데. 어? 내가 그때 주관을 내가 했잖아. 근데 이번에 나는 못해, 귀가 안 들려서. 아니, 저 귀가 안 들려, 무슨 나가 있어. 이런. 야, 이거 가려면 던종이가, 던종이 일본말로 할 줄 아니까. 아, 내가 일본어 전공했지. 응? 아, 어? 일본어 전공했잖아. 어, 일본어 전공. 저, 야, 근데 그거 40년, 50년 돼갖고 다 잃어버렸지. 아, 일본 학과 나왔지. 아니, 일본 학과 나왔어? 어. 다 잃어버렸어. 그래? 다 잃어버렸어. 영어를 더해요. 어, 영어 잘 나왔다. 일본어 생각하려면, 영어가, 옛날에는 영어 생각하려면 일본어가 나왔는데, 지금은 일부러 생각하려면 영어라고. 아, 그렇구나. 돈주이가 일어를 전공했구나. 오, 몰랐네. 나 선생님 대학에서는데 철이한테 얘기해봐. 철이? 동환이한테 연락하고. 이해 해야지. 동환이 그 마음을 풀어야지. 언제까지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요. 아, 근데 정욱이가 승욱이가 얘기하면 들킬 것 같은데. 저거 사막도. 전주, 아니, 아니. 동환이 어, 사막도. 나는 못해요. 저기 산 뭐라고? 산이 사막 물자로 돌청기 끼고 사막 신경질 나서 안 돼. 사막도 그대로 걸을 수가 있거든. 예, 걸으면 아, 예, 저쪽 지역 사람들은 저 운동하는 데가 거기요. 사막도 바로 밑에 그쪽으로 가면 이제 목포가 전주에 한 평화광장도 전주에 한 4분의 1 정도 되나? 더 클 거예요. 여기가 20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당이네, 하당. 어, 하당. 어, 신도시 하당. 소문만 열어냈어요. 여기가 10몇만 정도 될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 한 25만 내에 30만 될 거예요. 익산보다 조금 큰다는 얘기요? 익산보다 조금 커. 맞아요. 네, 맞아요. 익산보다 조금 커요. 익산도 인구 유출이 많다고 막 나오네. 돈은 여기가 많을 거예요. 어? 돈은 여기가 많겠지. 익산보다. 그죠. 바닷가라 있었어. 옛날에는 목포에 재벌들이 있었어. 맞다, 여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멋다. 시원하네. 멀리 나갔다. 멀리 나갔어. 대전에도 케이블카 있잖아. 보문선이다. 아, 진짜 일본 한번 주어 추진해봐. 일본 한번 추진해봐. 있지? 보문선? 아, 몰라가. 케이블카 있지? 어, 있는 것 같더라. 진짜 일본 한번 추진 한번 해봐. 어떻게, 근데 지금 맥혀가지고 그랬나? 전주는 케이블카 얼마나 없어. 배로 가야 되는데. 내 전공은 배야. 어. 배로 많이 간다. 근데 계속 값싸고 그러는데 요새. 보신 요새 안 받아. 배가 안 받아? 아니, 사람을 안 싣고 다닌다, 배가. 네. 관광객을? 네. 어, 일본 정부에서.